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림을 그리는 전통미나 칼라리북 100세야가의 저자 황지영입니다. 오늘은 모란돌을 그려보겠습니다. 모란은 모든 일이 성스럽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란 그림은 왕가의 부적처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색연필은 황토색, 연두색, 분홍색, 빨간색, 갈색, 초록색, 고동색이 필요합니다. 황토색으로 뒷잎, 꽃줄기를 칠하겠습니다. 잎 중에서 뒤집힌 잎을 골라서 칠해주세요. 모란은 풀줄기와 나무줄기가 있어서 풀줄기를 황토색으로 칠해주세요. 선은 동글동글 골고루 칠해주세요. 얇은 선은 색연필을 뾰족하게 해서 칠하면 편리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아래쪽 모란돌을 칠하겠습니다. 꽃잎 한입 한입 칠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흐리게 칠해주세요. 면이 넓을 때는 선을 길게 길게 해서 힘을 빼서 천천히 칠해주세요. 꽃잎을 한입 한입 칠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칠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연필을 멀리 쥐고 선을 길게 길게 해서 칠해주세요. 칠이 안 된 곳은 다시 한번 칠해주세요. 나뭇잎에 뒤집힌 작은 부분도 빨간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연두색으로 나뭇잎을 칠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서 아래로 칠하겠습니다. 뒤집혀 있는 잎을 칠하지 않은 부분을 다 골라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뭇잎도 잎맥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하얀 공간 없이 꼼꼼하게 칠하세요. 뒤집힌 면이 보이는 나뭇잎은 뒤집힌 면이 보이는 면 빼고 연두색으로 칠해주세요. 갈색으로 나무를 칠하겠습니다. 모란은 풀줄기와 나무줄기가 있어 밑에 부분은 나무줄기로 칠해주세요. 나뭇가지 칠하면 전체적인 채색은 끝났습니다. 명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꽃은 하얀색으로 칠하지 않고 명암만 넣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명암은 한입 한입 명암을 넣겠습니다. 꽃잎 한 잎 한 잎마다 안쪽은 진하고 바깥쪽은 흐리게, 안쪽은 선을 진하게 하시고 힘을 빼서 흐리게 표현해 보세요.
분홍색으로 꽃 한입 한입 명암을 나온 후 꽃봉우리도 분홍색으로 명암을 넣겠습니다. 꽃봉우리는 끝에서부터 안으로 조금만 명암을 넣어주세요. 초록색으로 연두색 입에 명암을 넣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이 안쪽은 진하고 바깥으로 흐리게 해서 명암을 넣어보세요. 황토색으로 칠한 뒷잎 빼고 연두색으로 한 잎을 모두 초록색으로 명암을 넣으세요. 전체적으로 명암을 넣은 후 안쪽은 한 번 더 진하게 명암을 넣어 마무리하세요. 갈색으로 노란색 꽃줄기를 명암을 넣겠습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쪽만 명암을 넣어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었습니다. 뒤집힌 잎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갈색으로 명암을 넣겠습니다. 꽃줄기 뒷잎은 황토색으로 칠하고 갈색으로 명암을 넣어보세요. 빨간색으로 채색한 빨간 모란을 빨간색으로 명암을 넣겠습니다. 채색은 연하게 골고루 전체적으로 칠했는데 명암은 한입 한입, 꽃잎 한입 한입씩 명암을 넣어주세요. 안쪽으로는 진하고 바깥쪽으로는 흐리게 꽃잎 한입 한입 명암을 넣어주세요. 안쪽은 선을 많이 넣고 힘을 주어 진하게 표현하세요. 바깥쪽은 선을 적게 놓고 선을 얇게 힘을 빼서 점점 흐려지게 표현해 보세요. 빨간 모란 꽃을 한입 한입 명암을 넣은 후에 나무 명암을 넣겠습니다. 나무는 갈색으로 칠하고 고동색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얇은 나무는 한쪽으로, 두꺼운 나무는 양쪽으로 넣어주세요.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한쪽으로 넣어주세요. 갈색으로 점점 흐려지게 명암을 넣어주세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와 모란돌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쉽고 재미있는 전통민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